최파타 레드 카펫. 자, 신인 그룹에게만 느껴지는 에너지가 있죠. 꿈에 그리던 가수가 되어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 또 멋진 무대를 위해 노력하는 열정까지 오늘 그 건강한 에너지 잔뜩 느껴보세요. 저 오늘 부르 정식 데뷔 8일차 신인 그룹 TIOT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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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TIOT 처음 만나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와, 데뷔 8일 만에 여길 나오다니 엄청난 백이 있나 봐요. 네. 자, 그러면 우리 TIOT 우리 민서이부터 소개할까?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좋아요. 자, 저기 보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팀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리더예요? 네, 맞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 우리 준현이. 네, 준현입니다. 예. 심상치가 않죠?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최하정님의 파워타임에서 최고 귀여움을 맡고 갈 우주최강 귀요미 금준현입니다. 와, 오, 윙크까지. 예. 헤어 컬러가 좋네요. 아, 예. 근데 많이 물이 빠졌는데. 예. 아, 그래도 이 선생님도 잘 어울리십니다. 머리카락. 난 내 머리카락 색깔인데. 아, 그래도 그게 최고네요. 좋아요. 네. 자, 우리 건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TIOT에서 최장신 인 홍건희입니다. 오, 우리 건희는 키가 몇인데? 저 188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좋은가? 계속 성장 중인 것 같기도 하고. 오, 정말 네. 더 컸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아니야? 네. 오, 188, 네. 189. 원래 키 큰 사람 되게 부럽잖아요. 네, 네. 그렇죠. 건희는 안 부러워요? 너무, 너무 커가지고 네. 적당히 항상 너무 적당히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적당히?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준현이는 키가 어떻게 돼요? 저는 지금 82인데 살짝 좋네. 거짓말 치면 84 정도. 네, 네, 아, 장신 그룹이야? 네. 아, 네. 자, 우리 우진이? 네, 저는 이제 팀에서 갈색 머리를 맡고 있는 최우진입니다. 아, 우리 그럼 우진은 컬러를 못 바꾸겠네, 머리 컬러를. 아, 이번 정식 데뷔 때 브라운으로 갈색 머리를 데뷔해가지고. 네. 네, 이번 활동 때는 갈색 머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찬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정식 데뷔로 새로 합류하게 된 막내 신예찬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뒤늦게 합류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데뷔 8일 만에 8일 됐는데 또 뒤늦게? 저희가 네 명이서 프리 데뷔를 먼저 했었어가지고. 예. 네. 네. 그래서 작년 8월에 저희가 네 명이서 백전무패라는 곡으로 활동을 잠깐 했었습니다. 예, 네. 그랬구나. 하여튼 이렇게 예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 정말 그 신인 특유의 막 싱그러움과 열정이 예 네. 있네요. 보기 예. 너무 좋죠. 보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귀엽고. 귀엽고. 감사합니다. 어때요? 이렇게 생방송인데. 네. 네. 생방송 해보신 적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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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어땠어요? 생방할 때는 좀 더 긴장이 되나? 근데 라디오는 되게 생각보다 재밌게 MC분과 예. 소통하는 기분이어서 되게 네.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 했었어요? 저희 이제 컬트쇼도 했었고 예. 저번 주에 이제 영재님이 하시는 친한 친구라는 네. 것도 해봤고 저기 펜타곤 선배님이 하시는 것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라디오 그렇구나. 많이 했습니다. 네. TIOT가 이제 데뷔한 지 8일 됐다면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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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게 쫙 나가요? 엄청 네. 인기가 많구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윤아 씨가 이랬구나. 예, 예찬이. 괴물 신인 TIOT 너무 기대돼용. 그래요, 기대되는데요. 예, 우리 우진이가. 네, 모돌이님 어서 이렇게 귀한 만찐남들이 오셨을까요? 그래, 만찐남이다. 만찐남이 뭐예요?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인데 사실 네. 그런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장르가 스릴러였으면 스릴러였지. 근데 네. 준현이 만찢남 같아. 어떤 장르 같으세요? 예. 아, 하지 마세요, 진짜. 뭐 명랑 만화도 있잖아. 만화라고 뭐 다 뭐 멜론가. 그렇지, 멜론은 아니지. 자, 그리고 최경희 씨가 네 보고 싶어서 바로 보라 켰어요. 다 너무 잘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준현이.
TIOT 몽 3309님 TIOT 뭔가 아이스티가 연상돼서 이름만 들어도 시원하고 청량해요. 어 그래요. 오. TIOT가 무슨 뜻이에요? 저희 TIOT는 이제 This Time Is Our Turn이라는 영어의 약자인데요. 예, 예, 예. 이제부터 우리의 차례다. 우리 시간으로 만들겠다라는 네. 포부가 담긴 이름입니다. 네, 저희 시작할게요. 네. 맞습니다. 네. 다 비켜야 되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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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티아이오티 나가신다. 다들 네. 길을 비켜라. 네, 처음 구름명 듣고 기분은 어땠어요? 와 이거 좋다. 아니면 뭐야 이거? 뭐 사실 네. 아니, 모든 팀들이 다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쵸? 저희는 그쵸? 다 당연히 어색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티아이오티로 나갈 거고 팬분들한테도 그렇게 불릴 거고 하니까 조금 어색했던 거가 좀 가장 크지 않았나. 네. 근데 그 딱딱한 분위기를 팬분들이 이제 티오티 티오티 이렇게 불러주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좀 정든 것 같아요 이제. 맞아 네. 맞아. 네. 그 처음엔 뭐지 막 이러다가 나중에 그게 너무나 이제 너무나 이렇게 입에 붙고 네. 너무나 이제 TIOT잖아, 그렇죠? 네. 네. 예. 김고은 씨가. 네, 김고은 씨가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다섯 분 모두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싱그럽고 생명력을 가득 품고 있는 푸릇한 새싹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다 나이대가 뭐 스무 살 뭐 열아홉 열일곱 막 이런데 네. 어른들이 보거나 집에서 아 좋을 때다 이러잖아요. 네. 네. 당사자들은 정말 좋나요? 저희요? 네. 어때요? 네, 좋은 얼마나 것 같습니다. 좋을 때야 막 이러는데 아 근데 저는 빨리 더 큰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어른들 봤을 때가 더 멋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아직 안 좋아요? 아, 네 아직 너무 애기 같아요. 애기라서 너무 귀여워요 저. 주연이 거기 네. 저기 의자에 바퀴 달렸으니까 저쪽으로 빠져. 죄송합니다. 아니요 재밌어요. 자 그러면 TIOT의 데뷔곡 제목만 봐도 신나는데요. 락땡 어떤 곡인가요? 네, 저희 타이틀곡 락땡인데요. 낯설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들 때 이제 이 곡으로 이 노래로 신나게 털어내고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의미가 담긴 곡입니다. 민성이랑 주연이가 작사에도 도움을 받았다고 이 곡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작사에 좋은 기회로 이제 참여하게 돼가지고. 예. 네. 다른 분들하고 공동 작사를 했던데 내가 쓴 가사는 여기다 정확하게 짚어서 자랑을 해주신다면? 제가 쓴 가사 중에 조금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는데 알 수 없는 미래지만 We get better day by day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조금 위로의 말 그 다음에 조금 힘내서 파이팅 해보자 라는 의미를 담은 가사인데요. 여 가사를 조금 회사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예. 출연인. 아, 저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너무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딱 찝진 못하겠는데 이제 제가 작사를 하면서 어쨌든 TIOT의 메시지를 담아야 되고 TIOT가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는 만큼 그게 다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노력을 하면서 작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와 그래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네요. 맞아요 그쵸? 작사할 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쵸, 저희가 그쵸. 부르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건희를 기준으로 네. 예찬이하고 우지는 말이 좀 없나 봐요. 네. 그죠? 초반에 살짝 낯을 가리는 낯을 네, 가렸습니다. 지금 한 시간짜리 낯 가리면 어떻게? 그렇죠. 네. 지금 벌써 15분 지났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힘을 내보겠습니다. 4분의 1이 끝나버렸어요. 네. 힘을 내볼까? 네, 네. 쉬고 들어와야 돼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은 TIOT 데뷔곡 락땡을 들어볼 텐데 네. 자 우리 락땡의 킬링 파트 뭐 이런 거 있어요? 한 소절만 불러볼까요? 네. 막내들이 불러볼까요? 둘이서? 그래? 예찬이하고 같이 불러주세요. 네. 같이 하시죠. 같이 할까요? 이건 저희 네. 합이 보이면 네. 저희 이제 락땡 포인트 부분은 저희 이제 코러스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다 같이 떼창을 하는 부분이어서 네. 다 같이 이제 눈치 보면서 호흡하고 이런 모습을 지켜봐 주셨는데 단체 합을 봐주시면 네. 같이 눈만 치면서 해주세요. 네. 단체 합을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을 감아 눈을 떠. 떠주세요. 네. 떠. 자. 7, 8 Rock thing, walk a bit, walk a bit Rock thing, walk a bit, walk a bit Walk, I can make it pop, we are getting hot Turning points now, go on stage 오, 너무 좋다
귀에 쏙 들어온대요. 아, 예. 진짜 감사합니다. 귀에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렇죠. 아, 그렇죠. 락땡 이거 집에 가셔도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 그래. 락땡 락땡. 한 번씩 외쳐주셔도 좋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T.I.O.T 데뷔곡 락땡 듣고 올게요. 자 궁금한 질문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Shout it like a chillin' make it. 모든 다 가능해 make it pop. I work it big the cool 향해 돈을 비는 piece. 뭐 해도 beat 보던 beat 변적 없지 loop. 불안하는 건 못해 내 앞으로 make a loop. Whoa whoa whoa, 불러 지금 전력 질주 one and I two two yeah we go. 이제 내 거야 my yeah. 내 에너지 아직 멀쩡해 봤지. I'm gonna make it do. Gonna make it on my best day. And I give you what you want. What beat what my what beat. T.I.O.T의 데뷔곡 락땡 듣고 오셨는데요. 네. 아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 이렇게 노래 나가는 동안 다섯 분이 칼군무를 그야말로 환상적으로 지금 다들 말 못 붙여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아니 밥은 먹었어요? 못 아직, 먹었구나. 네, 아직 안 먹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 아니 그러니까 안무가 네. 네. 너무 열정을 다하니까 그래도 쓰러지겠다 지금. 예. 그래도 힘들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전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하면 됐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먼지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네, 엄청 많이 났습니다. 네, 장민근 씨가. 네, 오 칼군무 기럭지가 길쭉길쭉하니 시원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와, 근데 다섯 명이 다 너무 말랐다. 오 진짜. 감사합니다. 저 생각보다 몸 되게 좋은데. 저도 요즘 복근이 좀 생겨가지고요. 네. 지금 건이었고 지금 준현이었습니다. 네, 네. 전혜정 씨가 준현이. 락쟁 강렬하면서도 비트가 신나고 중독성이 있어요. 크. 아줌마도 신나. 오 죄송합니다. 아줌마는 아니실 것 같은데 예. 미안 죄송합니다. 아줌마도 신나지. 왜? 누나요 누나 누나도 신나 누나들도 신나실 겁니다. 아줌마라고 하면 좀 상처받으시지 않을까요? 전혜정님이 본인이 아줌마라고 썼는데 뭐. 아 그런 거구나. 잘못 이해를 했어요. 민찬님이 건이. 네 오늘도 TIOT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일본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팬들도 있어요?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미안합니다. 아이시대로. 아 일본 말도 잘하는구나.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잘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외국어가 몇 개 국어예요? 요즘은 예. 한 개. 한 개? 네. 일본어? 네. 한국어는 한국어 잘 못합니다. 아 그래요. 저도 한국어가 다 부족해요. 아 그렇죠. 아 그래요? 자 장윤아 씨가 화정 DJ님 우리 준현이가 말이 좀 많죠. 잘 봐주세요. 어머님이 보내셨나요? 아 저기 엄마 어머니는 아니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윤아 씨가 이수진 씨가 우리 우진이. 제 왼쪽에 계신 파란 니트 입으신 분 스튜디오 구경 온 미어캣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우리 예찬이.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찬이는 이렇게 앞이 보여 좀 머리가 너무 네, 잘 보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네, 잘 보입니다. 아, 그 스타일이에요? 네. 예, 예. 아직 사춘기가 네, 있어요. 18살이어서 아니, 네. 학생이라서. 그래 그래 다 가리는 거구나. 네, 그렇죠. 보이면 됐어 보이면. 네, 이렇게. 엄마 마음이 커튼처럼 이렇게 열어졌으면 네. 자 그럼 예찬이가 한번 해봐요. 홍성민 씨가 네 신예찬 군 새 멤버로 합류한 후에 형들이 잘해줬나요? 누가 제일 잘해줬어요? 그래 아 궁금한데요. 사실 형들은 다 잘해주셨는데 거기서
기억에 남는 거로 치면은 어. 건희 형이 아, 네. 밥을 되게 자주 잘 사주셔가지고 그렇죠. 그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걸 사줬죠? 아, 주로 아니, 많이 사주신 거는 네. 네. 뭐 사줬어? 뭐 사줬어? 소고기를 또 아. 되게 자주 사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먹고 싶을 때 그냥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도 정말 이렇게 선배가 후배 챙기고 이러는 거 네. 예, 쉽지 않은 거야. 완전 어떻게 선배님 보면 예, 예. 너무 좋네. 우리 준현이는 안 사줬어요? 준현이 형은 저번에 또 마라샹궈를 같이 한번 그쵸 그쵸 맛있게 먹었죠. 마샹 아 근데 소고기에서 그렇게 가시면 어떡해. 그쵸 마라샹궈 가고 소고기 샀으면 괜찮은데. 아 저 마라샹궈도 좋아해서 두 개 다 맛있어. 매우 맛있죠. 저도 한번 사드렸는데 아 그렇지 그래, 그래. 치킨도 사주시고 닭발도 사주시고 맞아 맞아 진짜 생일 때 아 소고기 사주셨다 맞다 그렇구나 생일 때 사준 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렇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 진짜 귀여움에 듬뿍 받고 있나봐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이 너무 귀여워해 주셔가지고 저는 좀 귀여움을 받는 게 익숙하진 않았는데 이상하게 형들이 저를 귀여워해 주셔서 예. 어인? 그 정도로 귀여워하진 않는데 준현이 형만 좀 안 귀여워하긴 합니다. 쑥스러워 쑥스러워 좋아요. 자 이서영 씨는 예 우진이? TIOT에 나온다고 해서 아침부터 출근길이 얼마나 설레던지 이 시간만 기다렸어요. 멤버 전원이 대식 깔아 들어왔는데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건 뭐예요? 혹시 먹방 너튜브 찍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래요? 다 잘 먹어요? 다 네, 너무 말랐는데? 아, 저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인당 4인분입니다. 네, 인당 네. 4인분으로 갔습니다. 네. 예전에. 아니 지금 다이어트 한다면서요? 지금은 또 좀 참고 있는데 뭐 먹고 싶어요? 뭐 많이 먹어요? 뭐 많이 먹어? 저는 일단 면을 되게 좋아하고 각자 뭐 제일 좋아하세요? 전 면류를 되게 좋아합니다. 면류? 네. 그러면 다섯 명이 뭐 먹을 때 메뉴 정할 때 좀 시간이 걸려요? 아니면 각자 먹고 여기서 만나 막 이래? 다 같이 먹으려고 하면 이제 모여서 좀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냥 고기를 많이 네. 먹고 네. 고기를 먹죠. 뭐 좋아요? 저는 고기 좋아합니다. 고기 다 고기. 네. 그럼 대식가라고 하는데 그럼 우진이도 잘 먹어요? 네, 저도 고기 많이 좋아합니다. 고기만 먹어. 저 완전 육식공룡 먹여가지고 네. 정말. 고기파. 네. 근데 원래 이제 그런 거 연습하고 막 이럴 때 이제 다 여러 명이 움직이니까 늘 네. 고기를 먹을 수 없잖아. 그래서 뭐 하루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좀 식대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저희는 식대가 안 정해져 있어요? 네, 저희 네. 따로 정했죠. 먹고 싶은 거 먹는 식대여가지고 네. 네. 좋아졌구나. 자, 먹방 너튜브도 찍어볼 생각이 있으세요? 찍어보고 싶긴 해요. 저는 햄버거 최대 몇 개까지 먹나 이런 거 하면 재면 저는 그래도 한 두 개까지 먹을 것 같은데. 아, 두 개는 두 개를 개면 먹고, 두 개를 먹고 뭘 찍어 민성이는. 아, 죄송합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만 칼로리 챌린지 이런 거.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좋아요. 기회만 된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맞아요. 아 근데 그 끝까지 못 먹을 것 같아. 그런 진짜요? 게 쉽지 않잖아. 막 무슨 냉면 같은 거 다 먹거나 이런 거 다 못 먹잖아요. 저 근데 한번 하면 할 것 같아요. 민성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계실 것 같구나. 예찬이 할 수 있어요? 아 저는 근데 살짝 못 할 것 같습니다. 임채연 씨가 우리 민성이는 곱창을 혼자 6인분 먹어요. 뭐 진짜요? 그래 지금은 뭐 먹어도 뭐 소화가 다 될 때지 뭐. 먹고 나면 배고프고 막 그럴 때지 뭐. 그렇죠. 최상미 씨가 아 최강 귀요미들이네요. 기념으로 오행시 지어 보냅니다. 자. 티타임 즐기면서 보라로 보고 있어요. 아 아에 중독되듯 중독됐어요. 이 이제 인기가 쭉쭉 올라가. 오 오늘부터 1일차 팬입니다. 티 티셔츠에 사인 받고 싶어요. 와 엄청나시네요. 그러니까. 자 최상미 씨가 손아트도 한 번만 해줬어요. 뿅뿅뿅. 요즘은 이제 하트도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연습해요? 네. 저는 요거 진짜 연습 많이 했었어요. 오 예쁘다. 네. 왜냐면 이게 손끝을 맞추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러네. 이걸 진짜 예. 맞추려고 맨날 연습했거든요. 그리고 손가락이 길어서 하트 모양이 엄청 예쁘네. 그런 건 무슨 하트라고 해요? 그냥 하트입니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TIOT 함께하고 있는데 TIOT 파라다이스 자 이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파라다이스 네 파라다이스란 곡은요 저희 킥스타트 앨범의 4번 트랙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요 이제 사회 지친 일상에 지친
일상에 지친 우리가 사회인들이 네 예.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잠깐의 휴식처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따뜻한 위로를 넘겨주는 곡입니다. 와 기대돼요. 자 TIOT의 파라다이스 잘했어요. 자 이 노래 들으시고요 4부에도 이어집니다. 자 TIOT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널 나의 위로 계속 쏟아지고 있어. I don't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신인 그룹 TIOT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민성이부터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네. 팀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팀에서 귀요미를 맡고 있는 막내 같은 위에서 두 번째 형 금준현입니다. 준현이 오늘 쓰러지겠어. 왜 그러세요? 막 광고 나갈 때도 막 춤추고 막 이래서 힘들어가지고. 아니요 너무 전 재밌습니다. 좋아. 자 우리 건희.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중심 최장실을 맡고 있는 홍건희입니다. 네 우진이. 네 저는 이제 팀에서 네 번째 형을 맡게 된 최우진입니다. 아, 자 우리. 전 팀에서 막내가 된 신예찬이라고 합니다. 네, 잘 보이고요. 네. 네. 앞에 잘 보이고요. 네, 잘, 앞에 네. 잘 보이고요. 되게 잘 보입니다. 네. 자, TIOT 3부 끝곡으로 파라다이스를 들었습니다. 네. 네. 아주 좋았습니다. 아유, 네. 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우진이가 잘 설명해줘서 네. 좋았습니다. 전 조금 아쉬웠습니다. 조금 좀 네, 좀 긴장이 돼서 잘 안 나와. 네. 그치. 아, 평소엔 너무 잘 나온 얘기가.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자, 홍윤진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금준영 군은 아역 배우여서 아이돌이 되었는데 뮤직비디오 찍을 때 수월했나요? 그리고 배우 할 때와 아이돌 할 때랑 어떻게 다른가요? 아, 우리 준현이가 배우였어요. 만능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연기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어디에 나왔었어요? 이제 그 제이 방송사에서 예, JTBC 예. 네네. 했던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드라마를 마지막으로 출연했었는데 거기서 조영철이라는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했었습니다. 대사 한마디만 했던 거. 뭐, 아 뭐였지? 그 말라고 했잖아. 말라고 했잖아. 그때가 몇 살이야? 그때가 16살이요. 16학년. 네. 엊그제 했던 거네. 네. 네. 큐. 아니라니까 짜증나게 왜 그래? 라고 했던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레전드 대사입니다. 누구한테 한 건데요, 그게? 우리 엄마한테. 엄마한테. 저 오해하니까 서운해가지고 영철이가 그랬었습니다. 그랬구나. 네. 주변에서도 봤나 봐요, 그 연기. 저희가 그거 가지고 준현이를 엄청 놀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때요? 배우 할 때랑 이렇게 가수 할 때랑 좀 다른가? 아 완전 다르죠. 왜냐면 연기할 때는 어쨌든 거기 있는 촬영장 스태프분들이나 감독님 이런 배우분들이랑만 하는데 제가 이제 아이돌을 하면은 춤 노래를 하는 게 제가 이제 너무 좋아서 하는 건데 좋아하는 팬분 저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 앞에서 무대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좀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뭐 자 우리 그럼 여기서 이쯤에서 개인기 있으신 분들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기요? 개인기요. 설마 이렇게 토크쇼 나오는데 개인기 하나 정도는 개인기 하나씩 네. 준비. 당연하죠. 네, 완전 기본적으로. 네. 네. 저는 지금 이렇게 막 까불까불 하고 있는 게 제 개인기여가지고 예. 다른 분들에게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막내의 개인기가 궁금한데요. 저도 막내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래? 아 우리 예찬이가 잘해요? 네. 네. 예찬이 또. 개인기요. 드럼 치는 드럼. 신흥이라도 한번 보여주세요. 드럼이라도 한번. 예찬님이 드럼을 또 한 4, 5년 치셔가지고. 네. 그럼 한번 그러면 아무나 비트박스로 해주시면 제가 그걸 맞게. 네 알겠습니다. 네. 해주실 분 계신가요? 네. 예찬이가 또 비트박스 잘하거든요. 비트박스 잘하거든요.
난생 처음 해보는데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작. 꽁치고 팍치 뽕땅찡 빵 뽕찡짱 뽕찡짱 경극인가요? 이런 식으로 네. 진짜 드럼을 잘 치거든요. 이거 예찬이가 원래 하면서 하는 거잖아. 그죠. 아 근데 저는 실제로 드럼을 쳤어서 입으로 내 소리를 내본 적은 없어가지고요. 좋아요. 자 그럼 개인기는 없는 걸로.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매력을 더 마음껏 펼쳐보라고. 자 랜덤 플레이 미션. 빠밤. 자 지금 뽑기 통에 쪽지가 들어있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 미션들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뽑아서 그 안에 어떤 미션이 들어있는지 읽은 후에 도전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민성 씨부터 네 뽑아볼까요? 네. 네. 뽑아보시죠. Shake it. 뽑았습니다. 제가 뽑은 질문은 양옆에 앉은 멤버의 장점 다섯 자 토크로 말하기가 나왔습니다. 저 근데 이런 걸 좀 못 보는 성격이라 한번 말해주세요. 네, 양옆이면은 이제 준현이, 준현이하고 예찬이. 예찬이요. 예. 장점 다섯 자로. 에너자이저. 오. 레몬사탕. 레몬사탕. 예. 레몬사탕. 예. 그리고 예찬이는 순딩이 막내. 오. 오~ 네. 순딩이 막내구나. 네. 예.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준현이가 뽑아야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예. 네. 어이. 빠밤. 빠밤. 네. 코칭 한번 부탁드려요. 삼행시 이런 게 나와야 돼. 두 번. 오 길다. 오. 아이고. 형돈이와 대준이의 한 번도 안 틀리고 누구도 부르기 어려운 노래 빠르게 가사 읽기. 아 근데 제가 이거 제가 네. 이제 학교를 한림예술고등학교 연예과를 나왔었거든요. 거기서 발음 훈련을 할 때 이걸 했었어가지고 오, 정말? 오~ 네. 이 노래를 시키셨었어요. 오~ 네. 자 기대해볼까요? 기대 중 기대 진짜 기대.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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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왕만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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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만빵. 오, 오 잘한다.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중간에 홍합해서 이제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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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오 저 홍합 한번 해봐요.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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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가 큽니다, 건희 씨. 과연. 뭐죠? CF 모델 도전. 내가 화장품 모델이 된다면 어떤 컨셉으로 광고 찍고 싶은지 오케이. 보여주기. 좋아요. 자, 지금 이제 남자 화장품이다. 남자 화장품. 자, 우리 예, 우리 건희 얼굴만 쭉 비춰주세요. 자. 오케이. 이거. 건희 씨, 이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저 딱 그거 생각하긴 했는데. 이제 딱 세수하고 나왔어. 네, 딱 네. 세수하고 나가지고 여기가 거울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죠. DIYT의 쿨스킨. 네. 세수를 딱 하고 나서 이 제품입니다. 약간 면도기 광고 같아요. 면도기. 네, 네, 계속 진행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선배님 실망하셨잖아요.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요. 예, 예, 예. 이렇게 하는 예. 건 제가 화장품 광고를 한 번에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네. 다 내봤지. 그렇죠, 그렇죠. 이제 할 거지. 어 예, 덥네요. 예, 예, 네. 예, 예.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진이. 네. 짠. 장면 센스 뽐내기. 어? 최바타로 삼행시. 예. 와. 제가 아까 연습해 이거. 와. 네. 자 최. 바로 이렇게. 바로. 그래? 시간 줘야 되나? 최 회장님의. 파워타임과 함께 파 파워풀하게 어허 타 달려보겠습니다. 네 달려보겠습니다. 달려보겠습니다가 태워보겠습니다. 달려보겠습니다. 예. 달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달려보겠습니다. 아 근데 준현이 형 한 번씩 한번 보여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 준현이 연습했다고 저 진짜 준비가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최 최하정님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파 파티보다 더 행복한 곳이 있다? 107.7 라디오 107.7 라디오지 않을까요? 오 타 타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자 예찬이 네 마지막으로 뽑아보겠습니다.
오케이. 고전 애교 3종 세트 도전. 아유. 아, 딱 어울리는 재주인을 찾아갔네요. 어울리는. 이찬님 하루에 몇 번씩 애교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래도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네. 이 세 개를 그냥 한번 쭉 읽으면 되는 거겠죠? 네, 좋은 거 같아요. 누나야. 깜짝아. 나 꿈꿨도 귀신 꿈꿨도. 그러니까 나 띠드버거 타드세요. 띠드버거. 감사합니다.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평소에 정말 예찬이를 귀여워하지만 이거는 그렇지. 아니 예찬이는 보니까 뭐 드럼도 치고 되게 이제 나름 터프한데 네, 맞습니다. 팀에서 막내니까 네. 이렇게 이제 귀여워는 하는데 자신이 그런 거는 네. 되게 못하잖아요. 이 팀에 들어와서 네, 좋은 아이 때는 네, 이 팀에 들어와서 살면서 처음으로 애교를 네,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귀신 꿈꿨도 뭐 이런 거는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현 씨가 이 팀끼 맛집이네요. 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끼가 있어. 현민 씨가 진현이는 크러쉬 선배님 노래짱 잘 불러요. 오케이 큐. 아무도 없는 깜깜한 안개 속에 갇혀 남겨진 듯한 거울 속에 널 마주한 채 참아내는 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 오~ 역시 오~ 역시 바로 하고 싶어가지고 좀 네. 준비가 덜 됐었는데 아쉽구나. 아~ 아~ 네, 네. 자 1020님이 네, 저희 우진이가 다른 건 몰라도 그냥 생긴 건 귀여운데 개인기를 쳐주시면 안 되나요? 오, 예, 칠게요. 예예예예. 예, 예, 예. 귀여워. 아, 네, 하는 치신다는 줄 알았어요. 칠게요. 네. 네. 자, 9713님이 오, 뭐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파트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오니 너무 울컥하네요. 오. 아이들 보컬 선생님 구태룡입니다. 화정 누님 저의 TIOT 많이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현아, 예찬아, 민성아, 건희야, 우진아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떻게 여기 있는데 선생님 구태룡 선생님이 지금 네. 이제 문자 보내신 거구나. 네. 오. 오. 아, 근데 보컬 선생님 앞에서 노래를 너무 절어가지고 흘러가겠는데요. 사고인데. 사고인데 이거. 네. 선생님한테 한 말씀. 이거 보고 계실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멋있는 제자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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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0834님이 네, 재수학원 강사인데요. 학생들이 TIOT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수능 치는 저희 학원 아이들 위해서 수능 대박나라고 응원 한번 해주시면 다시 듣기로 꼭 들려주고 싶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 다섯 분이 예, 네. 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도전을 다시 아주 용기 있게 하는 마음가짐으로 하시는 거일 텐데 저희 노래 들으면서 힘 얻으셨으면 좋겠고 저희 TIOT도 항상 응원하고 있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했네. 저희 노래 중에 이제 100점 네. 무패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네. 저희와 함께라면 100점 무패 절대 지지 않을 그런 용기를 드릴 테니 항상 수능 화이팅 하도록 저희가 화이팅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서 또 우리 TIOT 노래 하나 들어야죠. 100점 무패 드릴 건데 어떤 노래입니까? 누가 소개해 줄까요? 네. 네 이제 100점 무패는 이제 저희의 프리 데뷔 타이틀곡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도 어쨌든 처음 시작을 하는 곡이었다 보니까 저희의 포부와 용기와 이걸 듣고 모든 사람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약간 네. 그런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클릭비 선배님들의 100점 무패를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네. 그러면 TIOT의 100점 무패 들을게요. 어이. 네. 감사합니다. 공개가 아직 안 됐거든요. TIOT의 100점 무패. 예. 아, 감동적이었습니다. 와. 너무 좋은데. 성민 씨가 네. 클릭비의 원곡도 좋은데 클릭비 선배님의 원곡도 좋은데 TIOT의 리메이크 곡도 너무 좋네요. 100점 무패 완전 띵곡. 아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유 님.
멤버들 요즘 숙소에서 함께하는 놀이가 있을까요? 숙소 에피소드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숙소에 다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럼 뭐 하고 노나? 아, 저희가 요새 지금 데뷔하고 나서 워낙 정신없이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놀 시간이 없죠. 집 가면 이제 기절을 합니다. 기절이지. 네. 바로 그럼 거기서 뭐 이렇게 밥 같은 것도 해 먹어요? 못해 먹죠. 대부분은 시켜 먹거나. 네. 시켜 먹거나. 그럼 뒷정리나 이런 거 누가 제일 잘해요? 뒷정리? 근데 제가 봤을 때 TIT에서 청소는 제가 제일 깔끔하게 하는 편인 것 정말? 같습니다. 아 정말? 네. 우리 준현이가 그냥 연습실 청소기를 돌려도 그냥 전 남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무조건 제가 하는 게 속 편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못 보는구나. 네, 잘 못 봐요. 깔끔 깔끔. 네. 오히려 좋아. 김효준 씨가 아직 신인이지만 1위를 하게 된다면 1위 공약은 뭘 걸 건가요? 아 이번 노래요? 그 락땡? 저는 있습니다. 또 그냥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겠지만 팬분들 앞에서 그래도 자랑스러운 라이브 실력을 보여드리는 게 아마 저희 목표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네. 그렇군요. 전 혜연 씨가 네 누가 할까? 건희? 네. 역시 최파타는 크게 될 가수들을 알아보는 점점 보는 눈이 고급져요. 최파타가 픽한 신인 가수는 모두 잘 됐다니까요. TIT도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저희 픽 해주실 겁니까? 선배님? 픽을 했으니까 나왔죠. 그래요. 우리 TIOT 네. 장난 아니에요 느낌이. 아 감사합니다. 호스트 아우라가 진짜 튀어요. 오. 예, 아 감사합니다. 느낌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광고 듣고요. 네. 광고 듣고 오실게요. 저 홍미희 씨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별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TIOT와의 이별. 와. 아 반응 좀 여러분 좀 왜 그러세요? 4월의 마지막인 오늘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하고 홍미애 씨가 보내주셨네요. 자 오늘 뭐 짧지만 그래도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네. 데이트해봤는데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건강하고 너무 열정적이고 네, 네. 앞으로는 TIOT의 네. 세상에 오지 않을까. 야! 최고의 칭찬이십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IOT의 가나요 들으면서 이제 인사 나눠야 되는데 우리 아, 네. 끝으로 네 오늘 뭐 소감 잠깐 얘기하고 네, 끝낼까? 네. 알겠습니다. 오 아쉬워. 아, 네. 예 우리 민성이. 아 이게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최파타 여기 레드카페 이렇게 출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다음에도 좋은 기회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진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대할게요. 네. 네. 자 우리 준현이. 네. 저는 오늘 라디오 어느 때보다 뭔가 또 어떻게 보면 저 여성 선생님과 같이 하는 이렇게 말씀은 들어도 괜찮죠. 그래 여성 선생님. 네. DJ분이 처음이어가지고 살짝 좀 어색할 줄 알았는데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저희 TIOT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건희. 네. 저도 너무 최하정님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요.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조금 살짝 긴장은 사실 됐었는데 너무 재밌게 즐기다 간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우진이. 네. 오늘 너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래도 좀 긴장이 많이 됐었지만 그래도 재밌게 잘 했던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더 성장하고 맞아요. 더 많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할게요. 자 네. 우리 예찬이. 네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되게 편하게 대해주셨는데 제가 아이고. 너무 긴장을 한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아니 너무 잘했어. 네 너무 아쉬웠어서 예. 다음에 정말 예. 기회가 된다면 맞아요. 정말 다음에 와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다음에 보면 진짜 더 친해져서 난리 날 것 같아. 네. 어떻게 맞아. 지금도 이런데. 좋아요. TIOT에 가나요 드리면서 우리 TIOT 보내드릴게요.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버거워 그럴 때마다 내 옆에서 네가 에러